둘, 셋 해서 파트 1으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. 나중에 여러분들 이 검색을 해서 이 제목으로 이 코드를 검색해서 쓰시면 돼요. 아니고 링크를 또 저희가 따로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. 자, 어쨌거나 내용 코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슈트와 달라진 점을 간단히 볼게요.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웬 클릭 돼서 뭐 게임 엔드 노 요건 일단은 빼놓을게요. 일단은 나중에 따로 할 겁니다. 스코어 제로이고 스코어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비행기가 한 대만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비행기가 여러 대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. 베리어블 들어가서 레벨이 따로 없죠. 그러니까 레벨도 하나 넣어줄게요. 레벨 오케이 하고 여기다가 set 그렇죠. 그냥 A를 가져오겠습니다. set 레벨 1 레벨 1입니다. 레벨 1에서는 비행기가 하나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스코어는 이렇게 요렇게 일단 요렇게 보죠. 레벨 1 클릭하면은 레벨 1이 되겠죠. 1에서는 비행기가 한 대만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처음에 go to 이렇게 이중과 동일합니다. 근데 키보드를 우리가 전혀 쓰지 않으니까 얘는 이제 필요 없죠. 지워버리겠습니다. 마찬가지 그리고 얘를 떼서 이제 위에 올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래서 글라이드 0.5초에 걸쳐서 X 값은 똑같고 아이템 1 오브 포지션 Y 포지션 Y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. 그 리스트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리스트입니다. 그리고 얘는 얘의 Y 좌표를 표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. 간단하죠. 그런 다음에 enemy도 마찬가지입니다. enemy도 얘는 이제 클론을 만들지 않아요. 클론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처음에 포지션 Y 값 시작하면 다 지우고 하나밖에 없죠. 지우고 다음에 go to random에서 이렇게 가고 y 포지션은 포지션 y에 담고 사이즈도 결정을 이렇게 하고 사이즈 한 15에서 25 사이 그죠? 자 그런 다음에 포에벌 합니다. 포에벌 이전과 동일합니다. change x by speed 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20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쳐 가는 거죠. 지나쳐 갔을 경우에는 포지션 y 얘의 y 값을 제거하고 그죠? 그런 다음에 새로운 좌표 랜덤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. 마찬가지 스코어도 이때는 좀 바꿔줘야 되겠죠. 스코어, change score by -1으로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다음에 touching bullet, bullet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-1이 아니라 스코어는 +1이 되고 이렇게 이전과 동일한 과정입니다. 이때는 사운드가 clang이라는 사운드를 하나 넣었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클랭 소리나죠? 이게 제가 만들었던 클랭입니다. 자 그런 다음에 파이트를 만났을 때는 터칭 파이트 하면은 이때는 스코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한 뭐 3 정도 가중해서 처벌을 페널티를 줘야겠죠. 그죠? 그 외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얘 워낙 잘 싸우니까 점수를 낮출래야 낮출 방법이 없어요. 워낙 잘하잖아요.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끔 됐습니다. 요게 레벨 1까지의 이 우리의 코드입니다. 간단하죠. 그래서 스코어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그죠? 스코어 셋 스코어가 어디 있나요? 스코어가 파이트에다 셋 스코어를 잡았나요? 그렇군요. 그래서 포에벌 컨트롤에서 이벤트 그리고 forever if 문장입니다. if 스코어가 10점 이상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operator 그리고 variable 그냥 10점 이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로직을 좀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스코어가 10점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레벨을 1 바꾸는 겁니다. change level by 1 change level by 1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지금 enemy입니다. 이 경우는 when click 돼서 이렇게 됐죠. 이렇게 됐는데 여기 처음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레벨 1일 경우
그죠? 회벌 이 부분입니다. 레벨 1일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레벨이 2이거나 레벨이 3인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겠죠. 일단 레벨 2만 생각을 합시다. 레벨 2로 올라가게 되면 비행기가 지금처럼 한 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대 혹은 세 대 혹은 네 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로직을 구성해야 되겠죠. 그게 파트 2의 주제입니다. 한번 파트 2까지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파트 2 이상은 우리가 뭐예요? 이 스크래치 코딩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말미에 스크래치 코딩의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 파트 2와 파트 3와 그리고 머신러닝까지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끼리 혼자서라도 파트 2 그러니까 두 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날수록 한번 코드를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?